졸렸었어. 안에 있는데 너무 계속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 데 가니까. 감사합니다. 오, 깨끗해. 사실 상철 씨는 이제 선인상 때부터 영자 씨를 계속 선택을 하셨어요. 형 영자 씨에 대한 마음이 계속 되셨기 때문에. 어때? 요번에 촬영하고. 어? 촬영하고 어때? 지금 잘한 것 같아? 어! 잘한 것 같아. 완전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지 뭐. 맞아. 그런 게 중요하지. 집엔 얼마나 자주 가? 한 달에 한 번 가나? 몇 시간 걸려? 2시간 반에서 3시간. 진짜 졸리신가 보다. 아닌가? 3시간 아닌가? 나쁘지 않네. 진짜 피곤했나 보다. 진짜 잔다. 어머, 진짜 주무셔. 어, 엄마, 깜짝아. 아, 나 순간 졸아버렸어. 잘 잤어? 아, 1초 잤어, 1초. 자,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떡해. 아, 좋은데. 예. 아, 뭐, 이 정도? 큰일 났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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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일어나. 영차, 영차. 안 돼, 안 돼. 애가 아니지. 열심히 운전해주고 있는데. 아니야, 난 그거 진짜 상관없어. 오히려 자고 컨디션 좋아지는 게 훨씬 더. 진짜? 귀여운가 보다. 귀여운가 봐! 앉았어. 응, 앉았어. 입을 계속 움직이더라고. 내가? 제가 그렇게 막 피곤하면 살짝 좀 자라 했는데 결국 안 잘라 하다가 잠깐 조는 거 봤는데 귀여웠어요. 맞지? 맞지? 아~ 치킨 보니까 힘이 나다. 아, 그래? 오. 잘 먹네, 진짜. 나? 근데 아까 우리 이렇게 랜덤 짜고 와서 엄청 추웠잖아. 근데 좀 춥게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고 벗은다고. 아니지, 괜찮다고 하고 아, 추워, 아, 추워. 아, 그러면 내가 벗을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 추워. 아니야, 아, 추워. 괜찮아, 진짜. 아, 근데 너무 추워. 벗을까? 아니요. 왜? 너무 추워, 안 돼. 벗을까? 입어, 입어, 입어. 아, 괜찮아. 입어, 입어. 아, 나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아, 춥다. 이거라도 입으라니까? 아, 안 해. 안 돼, 안 돼. 왜? 추워. 상철 추워. 야, 한 명만 추운 게 낫지 않을까? 어때? 뭐가? 지금 잠깐 입어보는 건 어때? 아, 안 입어. 왜? 아. 못생겼어, 이거? 아니, 이쁜데. 나쁘지 않지? 춥잖아, 이거. 서로 괜찮아. 이게 꽁냥꽁냥. 아니야, 괜찮아. 할까 봐. 아니야, 괜찮아, 진짜. 진짜로, 나 걱정해서 그래준 건 아는데. 난 미안하지. 아, 내가 추우면은, 아, 나 진짜 추운데 뭔가 해결 방법을 줘 라고 저는 제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추우니까 아, 추워. 아, 춥다. 언제까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 이제 걱정을 해주는 것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좀 제가 피곤할 것 같고 걱정의 소리가 조금 저에게는 조금 더 많은 지나치다? 얘 지금 먹으니까 좀 살아났어. 먹는 게 힘이 나. 잘 먹는 거 되게 보기 좋아. 진짜? 나 원래 진짜 잘 먹거든. 뭐 많이 받겠지만. 난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먹었던 건 처음 먹은 거 같은데? 아, 그래? 역시 날 항상 관찰자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었구나. 아니, 뭐 말지. 오늘 만나서 느낌이 약간 편해졌다. 저한테 약간 편해졌다가 그냥 이제 너는 거기까지여서 그냥 편해진 건지 아니면
다가와주는 게 점점 이제 뭐 그래도 마음을 좀 여는 건지는 그냥 내일 그 시간에 듣고 싶어요. 그냥 그 제가 표현했을 때 그 반응을 듣고 싶어요. 혹시 뭐 옥수님한테 실수한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요? 찝찝함. 그냥 뭐라 했어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나도 자세히 몰라서 얘기할 수 없어. 왜 뭔가 있대요? 뭐 있나 봐 진짜. 혼자시죠 지금? 알려주면 안 돼요. 아니 저도 그 딱 그런 말만 들어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라. 그 말만 그래서 그냥 알려줘요. 어? 그냥 진짜 제. 응? 무슨 말인지 알려줘요.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 그 찝찝함이 지금 얘. 뭔데? 찝찝한 게 남아있대요. 찝찝?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우린 전혀 모르겠어요. 뭐지? 뭐가 찜찜했을까? 아침도 열심히 하다 죽고 있고. 그래 그래. 지금 아침도 해다 주고. 뭔 일 있었어? 배워가지고요? 아 이따 이따 봐. 어? 누가 왔어? 왔어. 왔어? 응, 방금 왔어. 엄청 속상해, 언니. 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아까 내가 찝찝한 거 있다 그랬잖아. 그거 뭔데? 아니, 그러니까 관심 표현 때문인 것 같은데 난 그 불편한 게 있어. 내가 오늘 명수님한테 사과 계속 하려고 했잖아. 남자 숙소 찾아가서 녹화하니까 명수님이 나왔다? 너무 미안하니까 공연 공간에서 기다릴 테니까 말 좀 전해달라고. 혹시 영수님 있어요, 영수님? 영수님 지금 씻으러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전업실 만들기도 안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사과하러 왔어요. 지금 씻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나오면 저 고운 공간이 있겠다고 말 좀 해줘요. 사과해야 돼. 자, 이 얘기를 예 네, 왜요? 안 했어? 근데 왜 안 했어? 했어요. 저 사과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뭔데? 아니, 씻고 있다 그래가지고 말 전해달라 했어요. 여기 있겠다고.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영수님은 안 왔고 갑자기 또 다시 일정이 시작돼서 못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내가 영수님한테 또 찾아가서 우리 그거 다 끝나고 갔는데 다 있을 때라서 영수님 얘기 좀 해요 이러고 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랬어. 근데 아 그때 장난으로 너 왜 안 나왔냐, 혹시 내가 약속 안 지켜가지고 삐져서 안 나온 거냐,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야. 일부러 안 오신 거예요 혹시? 아니 일부러 뭔지도 몰랐는데? 어? 말해달라 했는데? 아니 전혀 뭐 누가 얘기해준 적이 없는데? 아 진짜요? 아니 저 갔는데 씻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알려준 거고. 저 공공공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누가 일부러 안 알려준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놀란 거였는데 그 시간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 그치 영식님도 뭐 다른 거 하러 가서 말을 못 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만약에 영식님이 그걸 못 전해줬어. 그러면 나랑 그래도 잠깐 얘기할 시간 있었는데 아 그거 맞다 말 못 했다라고 해줄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 아니면 저 아 안 해서 근데 내 생각에는 뭐냐면 약간 질투 아닌 질투를 하는데 그게 좀 애정 표현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 돼, 나는 이제. 그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나는 그런 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너 어제 그 새벽 3시에 영호님 만나는 거 얘기 안 했지? 아, 영호님이랑 얘기해야 된다. 말했는데, 그니까 표현이야, 그거는 자기의. 자꾸 얼쩡거리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 왜 자꾸 얘기를 하나? 이제 1분 뒤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거야. 아, 영철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영철이랑 얘기할 때도 그랬고 상철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근데 그게 자기도 싫지 당연히 싫으니까 약간 질투의 표현이고 도와주고 싶었대 뭐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안 그래도 불편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야. 근데 어쨌든 그들 나랑 얘기하는 사람들도 알잖아. 내가 영식님한테 관심 있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근데 그게 그의 방식이면 되게 불편한 거야. 나는 누구랑 만날 때 잘 안 싸우는 편이거든?
근데 그런 게 안 맞으면 싸우더라고. 그래서 아까 갑자기 혼란이 온 거야. 그래서 얘기를 꼭 해봐야 돼. 하러 갈 거야 지금. 뭐 먹었어요? 지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좀 할까요? 올라갔어요. 여기 여기. 침을 흘리고 안 되는 건데. 아니야. 잘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녀. 너무 가까워가지고. 금방 와가지고. 다행이다 이러고 있어. 나는 우에다. 저는 우에다에 갑니다. 아 근데 영수님이랑 아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얘기 못 들었대요 영수님한테. 나 기다린다고 뭐? 했는데 근데 영수님이 얘기 못 들었대요 영수님한테. 나 기다린다고 뭐? 했는데 아 그거 못 전했어요. 왜냐면 나가라고? 영수님이 씻으러 들어갔을 때 영수님이 씻으러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빨리 촬영해야 돼요 영수님 빨리 나오세요 해서 막 그래서... 오 섹시 요 시작할게요. 옷 입고서 준비해오겠어요. 바로 이제 또 이게 시작하니까 이게 영식 씨는 이유가 있죠 지금. 있었네 이유가. 네 전달을. 촬영해야 돼요 영수님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막 씻고 막 하고 나오고 이제 딱 나가는 순간 딱 옥수님을 본 거야. 그래서 옥수님 생각나서 내가 영수님 하고 했는데 그냥 갔어. 갔어. 그렇지. 아. 싸우는 포인트가 있어. 좀. 내가? 응. 보통 싸우는 포인트는 한 번 말한 거를 또 말하고 또 말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도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나 그런 거를 좀 싫어해. 나는. 근데 그것도 이제 맞춰가는 거지. 맞아. 나는 그리고 연락이 그런 거 있잖아. 술 먹고 들어간다면 걱정되잖아. 서로. 그럴 때 그냥 만약에 나 오늘 술 먹어? 하고 들어가 이 정도만 이렇게 하는 편이야. 그런 거는 혹시 근데 그건 상관없는데 그치? 근데 한 번 정도는 더 연락해 줄 수 있다? 아 중간에? 안 해줘도 그만인데 그거는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말했나? 남사친 여사친? 남사친 여사친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허용이 안 되는 거 단둘이서 여행을 가거나 여행? 클럽을 가거나 술도 괜찮은데 술을 마시면 적어도 연락은 잘 돼야 된다. 아 그런 거? 이건 옥수 씨도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요? 예, 단둘이 좀 틀렸던 포인트가 일단 그 배려심 넘치는 모습도 있었는데 사진으로 맺어진 게 되게 컸거든요. 아, 운명. 그 느낌이 아니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는 연애에 좀 중요한 점을 많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는 맞는데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또 모르니까. 일단은 선택을 한다 쪽에 가깝긴 한데 제가 매번 인터뷰 때도 누구 선택한다 해놓고 그때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또 그 순간에 약간 어떻게 보면 기분파죠. 뭐 사실상 MBTI로는 J라서 엄청 계획적이긴 한데 그럴 때 딱 도달하면은 그때 분위기 순간 내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움직이더라고요.